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빈순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여성계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복한 시절에 여성유권자연맹을 시작했던 정말 쟁쟁한 선배님들을 앞에 모시고 인사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그 여성유권자연맹이 우리 여성들의 거직 신장과 또 우리 사회를 보다 성평등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차세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 여성들의 권익이 나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양금희 회장님과 또 우리에게 많은 고모님들 또 우리 17개 시도 회장님들 또 특히 청년과 또 청소년 다문화 유권자연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여성유권자연맹을 보면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30% 여성 할당 의무화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미 법안을 여성 할당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을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여성계가 힘을 합쳐서 공동의 힘으로 발의를 했는데 정치개혁특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해주고 계세요. 오늘 분명하게 두 당 대표님이 약속하셨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열렬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싸웠던 그 여성들의 어떤 투쟁이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의 50주년 생일을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